할렐루야. 오늘은 속죄제 두 번째 말씀. 속죄제를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두 번으로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레위기 4장에 나온 속죄제와 레위기 5장에 나오는 이 속죄제가 뭔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레위기 5장에 나타나고 있는 속죄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제사장의 허물, 회중의 허물, 족장의 허물, 평민의 허물,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딱 지적을 하지 않고 굳이 불식간에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지은 죄들을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는가를 말했다면 이 레위기 5장에는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나하나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레위기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또한 저주에 대해서 본 것과 알고 있는 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허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제가 저주라는 단어에 조그만 1번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왜 조그만 1번을 붙였느냐 하면 이 단어가 히브리어 말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를 나누고자 함입니다. 레위기 5장 1절 말씀은 NIV하고 킹제임스 버전하고 둘이서 쓴 단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NIV에서는 만약에 그 사람이 보거나 배우거나 한 것들을 만약에 테스티파이 하지 아니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단어 사용이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sweari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NIV나 킹 제임스 버전에서 다른 단어를 썼지만 사실상은 이것들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한국말로는 지금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거에 대한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저주하는 소리라고 한 단어가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라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져요. 하나는 맹세라고도 번역이 되어지고 다른 하나는 저주라고도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거를 맹세나 저주를 사용할 때에 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맹세라는 거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맹세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주를 말할 때는 그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주 또는 사람으로부터 온 저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레위기 5장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무엇이 허물이 되어지는가를 말하는 이 의도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어떤 그러한 맹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을 내가 보고 알고 그리고 그것을 배웠다면 그것은 반드시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지 않을 때는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저주가 임하는 또 그것을 보고 알고 그런 것을 들었다면 배웠다면 반드시 그거를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때는 그는 자기가 그 죄를 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죠. 이 율법이라는 걸 줄 때 두 가지를 율법이 말하고 있어요.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언약을 주고 주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알라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그 언약을 내가 지킨다면 하나님이 복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맹세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구약을 보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저주한다 라는 맹세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그러한 맹세 저주들을 내가 알면서도 말하지 아니해서 다른 영혼이 혹여라도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는 허물이 없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으면 반드시 우리는 그거를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가서 그 얘기를 했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그와 같은 일을 했지만 오늘날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자들은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신명기 2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이 말씀 제가 신명기 29장 설교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율법의 언약과 맹세는 그 복과 저주에 대한 언약과 맹세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회중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한 태어날 그들의 후손 또는 이방인 모두가 다 그 언약과 맹세를 하나님이 그들 모두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과 맹세를 아는 자들은 반드시 그 언약과 맹세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요, 알게 된 자요.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죄가 나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 말을 신약에서 다른 사람의 피값이 내게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다른 영혼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저주를 받거나 또는 복음을 잘못 가리켜가지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게 한다면 그 피값은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장 찾아보시겠어요?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찾아 봉독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또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한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악인에게 그 악한 것을 깨우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악인의 피값을 내게서 찾고 또 혹여라도 의인이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때 그것을 깨우쳐주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 중에서 죽겠지만 또한 그 피값을 나에게 찾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아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냥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깨우쳐서 영혼들을 돌이키게 해야 된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돌이키게 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듣고 보고 아는 자는 배운 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 우리들에게 이 일을 하도록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
1장부터 47절까지 말씀. 쭉 이 구약에 대한 모든 것들은 나에 대해 쓴 것이고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의 증인이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깨닫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요. 또한 잘못 가는 자들은 돌이켜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레위기 5장 2절 말씀은 누구든지 부정한 것, 들짐승, 가축, 곤충의 사체를 만지면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여기서 들짐승의 사체, 부정한 가축의 사체, 부정한 곤충의 사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 밑에 제가 2번, 사체라는 단어에 작은 2번을 붙였죠. 이 사체라는 단어가 네벨라라는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사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체라는 단어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이것은 우상을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들짐승, 부정한 가축, 부정한 곤충, 이 부정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짐승, 어떤 가축, 어떤 곤충 이것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하지만 여기에 담아져 있는 의미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만들 때 짐승을, 가축을, 곤충을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주님께서 딱 구별을 시켜놨죠. 노아 방주 때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나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짐승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노아 방주 속에 노아의 여덟 가족 외에 짐승들이 들어온 것은 해석을 만약 육체적으로 한다면 짐승들의 씨를 말리지 않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다 암수 두 쌍씩 또는 암수 일곱 쌍씩 그 안에 들어오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노아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영혼들을 말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에 들어간 방주 안에 들어간 들짐승, 새, 곤충, 기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영혼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네벨라라는 단어, 사체라고 표현한 것이 죽은 우상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레위기 16장 1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미운 물건의 시체라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오늘 이 레위기 5장 2절을 이해하는 도움이 됩니다. 미운 물건, 이 가증한 물건의 시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느냐 하면 레위기 16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서 우상들에게 가서 절하고 섬기고 한 것들이 뭐냐면 미운 물건이에요. 근데 이 미운 물건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이 됐지만 사실상은 이것이 똑같은 단어 네벨라인데 이 네벨라는 바로 죽은 우상을 말한다. 생명이 없는 우상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증한, 부정한 어떤 들짐승의 우상, 또한 부정한 가축의 우상, 부정한 곤충의 우상 이런 거를
만약에 만졌다면 그것을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여서 부지 중에 우리의 몸이 더럽혀졌다면 허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신약에 와서 어떤 우상에게 조금이라도 접촉이 되어졌다면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세상 것들과 내가 조금이라도 짝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가 접하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부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자범죄 또는 어떤 생각이 지은 죄 이런 정도가 아니라 깊숙한 허물 있고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에 속한 것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짝하지 말라라고 한 말. 고린도서 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벨리엘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알을 섬기는 게 어디 있어요? 없지. 근데 이 바알은 바로 번영신학, 풍요, 세상의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벨리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부여하고 육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 사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함께 좋아하며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레위기 5장 2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만지기만 해도 잠깐 닿기만 해도 허물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는 온전히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이 부정한 거를 조금 더 담아두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동업을 하는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 부부가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아니하면 계속 그 가정에는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레위기 5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것에 닿으면 허물이 있다라고 한 이 부정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토마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토마라는 히브리 단어는 한국말로는 부정이라고 해석이 된 uncleanness를 말하는데 이거는 성적으로, 종교적으로, 종교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는 종교적인 행위로 부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unclean,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음행, 음란으로 표현하고 있죠. 음행, 음란한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음행한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아서 어떤 행위로 ritual, 의식을 행할 때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지 아니하는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제물을 드릴 때 그 모든 것이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행한 것이 누구예요? 바로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했죠. 또 우사가 그 언약궤를 만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우사가 왜 죽임을 당했어요? 반드시 언약궤는 어깨에 매라고 했는데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 실었고 그래서 수레를 끄는 소가 날뛰면서 결국은 우사가 그걸 만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종교의 의식적인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것도 토마에 해당이 되어지고 음행한 것도 토마에 해당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종교 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다른 종교에 가서 그곳에 잠깐이라도 가게 된다면 그건 부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절에 갔어. 절에 구경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절에 가서 아니면 어떤 동전 던지는 데 가서 동전을 던졌어요. 이러한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는 부지 중에라도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에 절에 가서 절했던 거
또는 그렇게 동전 던지던 거 이거 다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면 그러한 것들이 아 이게 죄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를 때는 하나님 그냥 기다려주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아 이게 부정한 거구나 이런 것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절이나 산당이나 이런 데 구경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내가 그 가증한 것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구경 다니면서 다 가잖아. 이건 그냥 관광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는 절대로 부지 중이라도 이러한 부정한 것에 닿으면 안 돼요. 부정한 사람들과 만나서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닿았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다 그러면 그 부정한 사람이 만약에 제사를 지내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사 지내는 데 가서 그곳에서 같이 거기에 있어서 참여를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13장 7절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이 나시린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나시린이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나시린 이라 되어져 있어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는 임신하여서 낳게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시린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시 거듭난 이야기는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나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거듭난 그 순간부터 나는 거룩한 나시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나시린은 절대로 부정하면 안 되는 건 거예요. 역대하 29장을 가보면 2절부터 24절에 히스기야 왕이 앞에 있었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것들에 대해서 성결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레위 지파들도 다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도 성결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다가 다 성결하게 다 씻기고 피를 뿌리고 청소를 싹 하고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일이 역대하 2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내 안에 우상의 가증한 것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되어지고 더럽혀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심령 안에는 더러운 것이 담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서기관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느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헌물도 드리고 십일조도 드리고 그리고 율법을 행위로 행한다라고는 하지만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왜 그들이 여호와의 정의를 버리고 긍휼을 버리고 믿음을 버렸냐. 전에 성경에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을 버렸다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역개정에서 번역을 바꿔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바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바꿨냐? 히브리어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크리시스라는 단어가 바로 그 정의,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고 또 그 다음 단어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영혼들,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피스티스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와 인과 신이었던 걸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번역을 바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레위기 5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절대로 누구든지 부정한 것에 닿으면 허물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심령 속에 부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한 것이 있지 않으려면 바로 이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십일조도 드리고 율법을 잘 행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화 있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 심령 속에 부정한 것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의와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긍휼함과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헌물을 드리고 십일조를 드리고 또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다 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레위기 5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의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4절 말씀은 네 번째로 누구든지 함부로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맹세를 합니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를 하면 허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7번으로 말한 첫 번째 맹세, 한국말로는 둘 다 맹세 맹세라고 나왔지만 첫 번째 단어는 샤바라는 단어를 썼고 두 번째 맹세는 쉐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이게 둘이 다르게 되어져 있는가? 첫 번째의 맹세는 맹세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7번을 반복을 해서 확실할 때까지 맹세를 한답니다. 7번을 입술로 맹세를 하든지 아니면 맹세를 하는데 왜 단어를 두 번째는 다른 단어를 썼느냐. 우리가 선한 거나 악한 것이나 이 일을 하면 나한테 벌이 내려지리라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저주를 하는 맹세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반드시 뭘 하겠다는 맹세 또한 나 스스로 저주하는 맹세 어떤 거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이러한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모든 맹세는 7번을 그들이 맹세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맹세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왜 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이거를 반드시 하리라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아, 네 기도해 줄게요 라는 말하죠. 저는 그래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거를 잊어버려서 혹여라도 안 할까봐 바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잘 하려면 이 말씀에 저촉이 안 되려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답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헌맹세잖아요. 그럼 이 헌맹세는 거짓 맹세를 함으로써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나 이 땅을 향해서나 이 하늘과 땅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네 임의로 네 스스로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하게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그러면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면 생각나게 하시면 기도하게 하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는 답이죠.
어떤 맹세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어떤 약속, 맹세 같은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일을 놓고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정말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거는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일지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 명분을 받을 때 뭐라 그래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라고 말해요. 나에게 맹세라서 에서가 맹세를 했어요. 이 맹세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다 넘어가고 절대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맹세는 어떤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모든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입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지키지 못할 것을 약속하지 말아야 해요. 레위기 5장에 있는 1절로부터 4절까지의 이 네 가지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너무나 쉽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내 손에 장을 쥐더라 이런 말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 네가 그걸 하면 내 손에 장을 쥐더라, 이건 맹세예요. 그러니 네 손에 장을 쥐질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러한 것들이 생각나시는 것이 있다면, 다섯 번째,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 속죄 제물은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만약에 능력이 안 될 때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드리게 돼 있어요. 레위기 5장 5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으라.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라고 자복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한 다음에 그리고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피로 덧입고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만약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힘이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물 고운 가루에는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기름과 유향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아로마입니다. 무엇이 다르냐? 번제물을 드릴 때는 향기로운 아로마로 기름이나 유황을 붓지만 속죄 제물일 때는, 이 고운가를 드릴 때는 기름과 유황을 놓으면 안 돼요. 이 속죄 제물은 무슨 제물이니까? 죄를 사해주는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아로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 위에는 기름이나 유향을 놓지 말고 그냥 고운 가루만 태워버려야 합니다. 속죄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다 썼고 오직 그 위에 기름만을 갖다가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몸통은 다 성 바깥에다가 다 태워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고운 가루는 기름을 그 위에다 놓지 말라고 했느냐? 이 기름은 무슨 기름이에요? 이거는 올리브유, 감람유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 제물 안에 있는 내장에 덮인 기름하고는 다른 기름입니다. 감람유는 어디에 들어가서 드려지는 거예요? 성소에 드려지는 게 감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드려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레위기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있는지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자범죄 행위의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부지불식간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저지르는 많은 죄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 나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속죄 제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속죄 제물은 그냥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리는 속죄 제물이에요. 그거 외에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물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물은 이제까지 드린 것들과 다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이 속죄제인데요. 피 없이는 아니 하는 제사.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처럼 첫 번째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속죄일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7월 10일 속죄일에 나팔절이 지나고 속죄일이 7월 10일에 옵니다. 그 10일 날 드려지는 속죄일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는데 왜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냐면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죄를 사함을 받는 거를 드려요. 그래야지만 또한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갖추어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을 보면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가지고 드리고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속죄를 합니다. 수송아지를 잡아서 드려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제로 수송아지를 잡아서 드립니다.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드릴 때에 그 피를 담아가지고 제단에 있는 향로에서부터 그 피운 불을 가지고 가고 피도 가지고 가서 그 향을 속죄소 앞에 다 가려질 만큼 분향을 합니다. 그 향이 막 가득 지성소 안에 채워져서 보여지지 않을 만큼 가리워졌을 때 그때에 그가 그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볼 때 그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가리워질 만큼 된 다음에 그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가서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또 속죄소 앞에서 일곱 번 뿌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향해서도 피를 뿌리고 그와 같은 속죄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또 속죄제를 드리는데 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기 16장 15절을 보면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 염소를 잡아서 드립니다. 왜 염소를 잡는다고요? 바로 이 염소는 죄인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염소를 잡아서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염소를 잡아서 드릴 때에 속죄제물은 두 염소를 잡아요. 레위기 16장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뽑 때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염소 두 마리를 놔뒀다가 제비를 뽑아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서. 왜 제비를 뽑나? 이 제비를 뽑는 거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할 때 둘 중에 하나를 가르기 위해서? 아니에요. 제비를 뽑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비를 뽑는 것이 하나님이 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제비 뽑는 거예요. 이 제비를 뽑은 건 하나님이 그 두 염소 중에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거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거를 지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물도 하나님이 지정한 것으로서 드려지는데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나뉘어진다. 그런데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담당하는 거냐면 아담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죄를 대속해서 사단에게 그 죄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죄를 대속해서 대속제물로 사단에게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거고 하나는 사단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건 왜 드려지는 거냐면 그 피가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리워져서 백성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한 제사의 피입니다. 그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늘 보도록 여호와 앞에 드려진 것이고 사단의 아사셀에게 드려지는 것은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염소와 아사셀에게 드려지는 염소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보좌에 가서 피로 사서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려진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입니다. 분명하게 다른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속죄 제물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그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안침바 되어진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삼으신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수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되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와 불법이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제사드릴 것이 없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19절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자로 살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은 자는 허물이 있어서 반드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흠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예비한 단 하나의 속죄 제물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드려져야 하느냐, 그분이 속죄 제물로 드려지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이유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만물의 주, 왕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걸 우리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뭐에 대해서 살게 하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기 위함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건진받은 자예요. 어디에 속한 자예요, 그럼?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약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 6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피로 사서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만물의 주가 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사람과 같이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은 9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 공의로 살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십자가에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그 죄사함을 주시고 의로 사는 자가 되게 하고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주님의 정말 영광이 되어지는
주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속죄제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길었습니다. 잘 아르셨죠? 예수님이 그 흘리신 피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냥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인지를 유념하시고 믿음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 의로 사시기를 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